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의료계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지 여기서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신설할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뉩니다.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꾸려집니다. 각 직종별 위원회엔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이 전문가들의 과반을 해당 직종 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직종별 자문을 받아 전문위가 인구 구조, 면허 취득자 수 등 여러 변수를 토대로 필요 의료 인력을 추산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기구 설치와 운용 세부안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 인력 추계를 어떻게 믿느냐는 부정적 반응을 감안해 의료계의 발언권을 과반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의료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기구 참여 여부를 묻기 전에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하라며 추계기구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근거 없이 결정된 2천 명 증원부터 거둬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멈추지 않으시면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역시 사후 약방문이라며 추계기구 신설이 현재의 의정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